구글 코리아에서는 자기네가 한 게 아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 법인에서 한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해서 이거 그러면 정상적으로 복구를 해달라.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허위 신고나 가짜 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예.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정을 해지하는 건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예. 구글 코리아에서는 어제 새벽에 아마 12시 정도 지금인 것 같습니다. 지난 네. 새벽에.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무렵에 저희가, 정상으로 이제 복구되었다는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네. 지금 그, 수익 창출도 중지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거는 네. 좀 회복이 됐나요? 아직까지 이제 그거는 이제 회복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좀, 두고 좀 저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수익은 아직 이제 광고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진행은 아직은 안 되고 있어요. 예예. 예, 이제 그러니까 원래 계정의 서울의 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뭐 여기에 다시 라이브가 나간다거나 뭐 영상을 올린다거나 하는 거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저희가 시간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저희가 다시 이제 라이브를 이제 시작을 하거나 영상 편집된 영상을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예.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그 서울의 소리 계정, 지금 현재 7만 명 있는 서울의 소리 계정으로 당분간은 이제 그쪽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부계정이 이제 완전히 정상화되면, 예. 저희가 부계정을 통해서 이제 서울의 소리 시청자분들을 좀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주요한 설득이 어떤 포인트가 먹혔을지 좀 궁금한데, 다시 말해서 지금 안정권이 신고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다라고 신고를 했던 거. 이게 네네. 탄핵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이제 그 얘기 자체가 사실은, 뭐 계속해서 뭐 가짜 신고든 허위 신고든 이게 무조건 신고 자체를 받아주면 예. 세상에 살아남을 게 어디가 있냐라는 이제 그런 어필을 좀 했고요. 그리고 예. 예, 저희가 뭐 예를 들자면 욕설을 해도 노란 딱지가 붙는 판인데 욕설을 예를 들자면 욕설 그 자체가 저작권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예, 그런 논리도 있고요. 예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거 딴 거는 안정권의 영상에서 따온 게 아니다. 예. 예, 뭐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그 영상을 녹취 영상을 따온 거다라고 이제 그런 또 어필도 했고요. 그리고 더 이상 구글 코리아가 한국 정치의 어떤 현황에 깊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필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먹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안정권의 욕설을 틀었을 때. 네. 많은 구독자들이 좀 오해를 했던 게 뭐였냐면 안정권이 방송한 거를 그대로 네. 이렇게 그 따서 그대로 따가지고 그걸 틀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오마이뉴스가 네. 보도를 한 내용을 오마이뉴스에게 네. 허락을 받고 예. 그리고 실제로 소리를 들려주거나 한 거는 오마이뉴스에 의해서 재창작된 그런 버전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여기서 네. 저작권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안정권하고 오마이뉴스가 일단은 거기는 다퉈야 되는 거고 오마이뉴스하고 그 서울의 소리 사이에서는 아무런 저작권의 침해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허위 신고다라고 네. 주장을 했던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먹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전반적으로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제재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우리가 네. 인식을 하면서 특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 구독자 여러분들 또 그리고 유튜버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좀 서로가 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 가면서 문제를 네.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네, 네. 자 그리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이런 그 수익 창출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래도 네. 서울의 소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구독자들이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서울의 소리를 갖다가 도울 수 있는지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이제 서울의 소리 많은 분들 이제 그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단은 뭐 전화 후원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 이제 정기 후원으로 좀 꾸준히 이렇게 좀 후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이 정기 해피 후원. 나눔, 예. 예, 아이 해피 나눔으로 해서 정기 예. 후원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 뭐 최근 들어서 저희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후원자분들이 이 기회에 난 그동안 마음으로 후원했는데 이제는 물질로 후원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예. 후원자분들이 조금 늘어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다른 공격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우리 예. 후원자분들, 지지자분들의 정기적인 후원이 참 많이 절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을 걱정했기 때문에 그 지금 시민언론 열린공간 같은 경우도 그 후원자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었고 네. 역시 네. 언론사인 우리 서울의 소리도 이제 후원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청료나 구독료를 낸다고 생각하시고 후원 네. 그 아이 해피 나눔이라고 하는 정기 후원을 통해서 구독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실제로 정기 그 구독자는 만 원서부터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세계의 언론사의 독자적 취재 내용물을 정기 구독하면서 내는 돈으로 만 원이면은 가장 싼 금액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네. 서울의 소리를 후원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서울의 소리의 이 그 정말 깊이 있는 취재를 내가 지지하고 또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후원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네, 서울의 그래요. 소리 후원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이 채팅방에도 올릴 테니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서울의 소리 좀 계획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일단 스튜디오를 완전히 새로 공사를 해가지고 너무 좋은 스튜디오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이 스튜디오를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컨텐츠들을 다양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네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되면은 거의 네. 유튜브의 진보 종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형식을 저희가 지금 감안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서울의 소리 새로운 스튜디오를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 그러니까 정치 일변도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중도층까지 흡수할 수 있는 네. 진보 지향적인 어떤 정파성을 갖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서 시청자분들에게 선보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예술에 관련된 컨텐츠랄지 그다음에 스포츠에 관련된 컨텐츠 그렇다고 하더라도 컨텐츠 자체가 완전히 정파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그럼요. 우리 네. 어쨌든 우리 진보 진영이랄지 그다음에 중도 진영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컨텐츠로 이제 보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진행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예. 우리 서울의 소리 응원하고요. 자, 우리 여기 최유한 평론가님 그리고 또 안진건 소장님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예 네네.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성수대로 김성수 형님 감사합니다. 예. 네.